안녕하세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83문답부터 186문답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문답부터 186문답까지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요리문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문,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해, 위정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살아있는 혹은 앞으로 살게 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184문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185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필요한 것들과 죄에 대한 깊은 의식과 통회하며 감사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해, 믿음, 진실함, 열정, 사랑, 인내로써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86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의무를 지도하시기 위해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 의무를 지도하기에 유익하지만 이 지침의 특별한 법칙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양식으로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183문부터 186문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보았던 182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182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는데요. 183문부터는 바로 이 내용,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83문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184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185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3문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182문에 근거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3문을 보겠습니다. 기도의 대상, 내용적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기도의 대상이라고 말하면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괄호로 제가 내용적 대상이라고 했는데 누구에게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83문답은 기도의 내용적 대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앞으로 살게 될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죠.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단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교회가 잘 되고, 내 교회가 늘 평안하고, 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늘 평안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좀 알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자신이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 그리고
자기가 속한 교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내 교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가 있는 노회, 그리고 총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까지 다 관심을 갖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하죠, 그죠? 우리 이웃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 교회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마다 개인마다 좀그 관심의 정도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모든 성도들은 교단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교단 신문을 읽고 또 교계 신문을 읽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라는 말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아래 근거 구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다스리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특별히 이것은 국가가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개인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위정자의 정치 행위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은총에 근거하여서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의 삶을 살피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아래 근거 구절 골로새서 4장 3절인데요.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될수 있고 또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바로 설 때에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또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결국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죠.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필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내 자신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나의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이기적이지 않은 기도를 할수 있고,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겸손하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죠. 우리 형제들, 형제들이라는 말은 가까운 가족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의미하겠죠. 이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대리문답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누구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또 내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으니 이 말씀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또는 앞으로 살게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 그러나 죽은 사람이나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는 앞으로 살게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앞으로 살게 될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넓은 범위로 점점점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편협한 대상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나 자신 혹은 뭐 나의 가족 여기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 목회자, 위정자, 심지어 원수들까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점점점 넓게 확대시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은 이미 충분한 복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충분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한 복을 받고 있는 사람, 즉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자에게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이 뭐 더 좋아진다거나 더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복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옥에 있는 사람 역시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지옥에서 형벌이 감해진다든지 또 혹은 더해진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여기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은 로마 가톨릭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로마 가톨릭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믿는 연옥결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연옥결이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은 사람이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 두 군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죄를 범한 사람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이 연옥이라는 곳에 가는데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뭐 이 세상에서 큰 뭐 범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냥 가벼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짓는 그런 죄들을 짓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모님이 연옥에 간다고 믿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부모님이 나중에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믿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기도서를 보면 위령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죽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또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 세상을 떠난 형제를 위한 기도, 친척을 위한 기도, 친구를 위한 기도, 은인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살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184문답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184문을 보시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 무엇, what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 뒤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평강할 수 있도록,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 안 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183문답에도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쭉 이야기한 뒤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184문답에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쭉 이야기한 뒤에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구절이 요한일서 5장 14절인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해서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 보면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는데요. 왜 이것이 근거구절인가? 그의 뜻대로 구하라라는 말은 이 말을 반대로 말로 하면 그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불법적인 것을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의 불법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 좀 지나친 예일 수도 있겠지만 도둑질을 하면서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없죠.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적인 것을 구해서는 안 되죠. 다음으로 185문답 기도의 태도입니다. 185문답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껄렁껄렁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경건한 마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위엄 있으신 분이고 어미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과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음과 죄에 대한 깊은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으신 것도 아니다 라는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자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 나한테 빚진 것을 갚으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은 당연히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는 특권의식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필요, 영어 표현에 보면 이 필요라는 말이 반대로 하면 우리의 부족, 우리의 궁핍, 우리의 빈곤 이런 뜻도 갖고 있는데요. 즉 나는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궁핍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나의 필요에 대한,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의식을 갖고 기도해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식 속에서 통회하는 마음, 즉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과 진실함, 그리고 열정, 사랑, 인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진실함,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중단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에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때로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내 뜻은 거절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86문답입니다. 기도의 법칙 혹은 기도의 규범인데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법칙들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 의무를 지도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몇몇 구절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전체적 교훈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필요한 지침을 주셨으니 그 특별한 지침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양식인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미 굳어진 표현입니다만 사실 더 좋은 표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미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고 해두었는데요. 186문답은 다음 문답 187문답부터 다루게 될 주기도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87문답부터 188문답은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189문답부터 196문답까지는 주기도문의 구체적 내용과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법칙 이것이 주기도문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6문답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언급한 뒤에 이 이후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죠. 대여리문답은 196문답까지 있는데 바로 다음 내용부터 해서 쭉 주기도문을 다루면서 대여리문답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87문답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